충청남도의 관광개발과 관련한 최상위 계획, 바로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인데요.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의 비전과 목표를 논의하는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충남도 내 시군별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될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충남도는 오늘 구본충 행정부지사와 관광시책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충남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어떤 개혁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그것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청 지역의 관광 그 어떤 산업의 어떤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제5차 개발계획안은 관광 수요와 여건, 관광자원의 보호와 개발 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관광, 복지관광 등의 4가지 목표와 관광권역별 연계 구축 등의 8가지 추진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광권역별 계획안에 따르면 충남의 공간체계를 해양도시, 내포문화, 역사, 온천, 백제문화, 녹색성장 등 5개 관광권으로 나눠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은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도는 관광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획안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